자, 지금 그 수리 들어온 이 장비는 그 파란색 시안에 인쇄 품질에 문제가 있어요. 스크래치가 막 심하고. 근데 그 해당 잉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잉크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할 거 없이 이 속에 있는 헤드에 속에 들어있는 파란색 잉크를 다 세척해내고 새로운 잉크로 바로 장착을 했을 때 출력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카트리지에서부터 공급기에 있는 잉크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인쇄 품질을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 정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시면 파란색이 막 심하죠? 파란색이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출력이 돼요. 한번 보세요. 자, 이 정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수리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끕니다. 얘는 색상별로 카트리지 연결되어 있는, 약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약품이 있고, 이 카트리지 속에도 전부 올 이 약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빼내고, 빼내시고, 기존에 쓰던 카트리지 빼내시고요. 수리용 카트리지를 장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일반 석션기라 가정하고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번, 자,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석션을 해냅니다. 자, 펌프에 얘를 연결할게요. 30초 정도 석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빠져나가면서 불통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한번 할게요. 여기에 세정액이 들어가 있는 양을 딱 넣어놓었다가 30초를 당기고 난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갔는가를 보시면요, 4개가 비슷한 양으로 내려가시면은 헤드가 막히는 구간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검정, 노란, 파란, 빨간 중에서 특정 색깔 하나가 별로 줄지가 않았다면 그쪽 구간은 막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시안이니까 세 번째겠죠? 세 번째가 양이 주는지 안 주는지 주인이 지켜봐고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세정액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색이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막힌 곳은 없고요. 그냥 잉크 문제인 거예요. 자, 멈췄습니다. 자,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푸시고 바로 구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이걸 감안하두시면 지금도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세워놓습니다. 이 속에 원래 들어가던 그 잉크를, 원래 잉크를 물려가지고 제가 한번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수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 세척해내시고, 카트리지와 공급기에 있는 잉크는 다 빼내시고, 새 잉크를 장착해서 물리셔서 셋업을 돌리시면은 바로 정상으로 기계 수리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석션을 한 것만으로 인쇄 품질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제가 한번 출력을 한번 날려볼게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지금 세정액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어도 그 노즐 그 챔버 속에 이 약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심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갖고 세정액이 이 정도만 딸려들어가, 약품이 이 정도만 들어가도 그냥 정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당기는, 당겨내는 고무바는 하나의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결함이 막 같이 묻어 있을 거예요. 마젠타가 맹 파란색이 지저분하게 나오네. 약품을 좀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좀 더 당겨가지고 약품을 제대로 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시간이 조금 10분 정도 예상대로 10분 정도 놔뒀다가 다시 출력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지금 파란색이 변화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게 딱 들어가서 그렇게 꼭 물립니다. 정확하게 딱 물려요. 그러니까 이 기계에 원래 정품 부품을 그대로 개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오류 없이. 자, 꺼지면은 제가 카트리지를 바깥 꽂아 보도록 할게요. 자, 꺼졌습니다. 빼내고,
눈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펌프보다 낮은 곳에 탱크통을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놔두셔도요, 얘가 멈춰도 여기서 이 바 속에는 검정, 노란, 파란, 빨간 잉크가 섞여있는 지저분한 잉크가 이 바에 있어요, 아직. 그래서 낮은 곳에 두시면은, 이게 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다가 이 테이크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려놓은 지 한, 그나 30분 된 것 같아요, 30분. 원래 한 10분 있다가 풀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일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흘러버렸어요. 이거 물린 상태로, 자, 하기 전에 출력물 상태가 이랬습니다. 파란색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가, 막혀 있는 부위가 밀착되는 부위를 잘 한번 찍어보라고. 별도로 뭐 해저 청소를 하거나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완전히 이렇게 이제 퍼진 것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태가 뭐냐면은 여기에 고여 있는 잉크에 의해서 지금 잉크가 과하게 묻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고여 있는 이거 비춰주세요. 고여 있는 이 막 세정액과 막 잉크가 섞여 있는 잉크가 노즐 표면에 이렇게 잠겨 있으면 저절로 노즐이, 보통 우리가 노즐을 세정기에다 담가 놓잖아요. 담가 놓는 그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이제 노즐 표면을 지금 막 세척을 해냈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출력을 한번 날려 볼게요. 이 제품이 어떻게 바뀌는가. 보이세요? 제가 봐서는 지금 수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젬으로 출력을 날리고 있습니다. 우선 먹기를 시킬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종료시킬게요. 그래야지 얘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자, 수리용 슬래브를 빼내시고, 수리용 슬래브는 제가 탈거를 시키겠습니다. 좀 세워놓잖아요. 세워놓기만 해도 이 부분 다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잖아. 여기도 돌아오기 시작하고. 놔두면은 여기도 색깔 진하게 돌아와요. 자, 인쇄 품질 보고서 한번 뽑아볼게요. 어차피 이 수리는 지금 수리가 다 된 상태고요. 이 상태로 그냥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보세요. 다 돌아왔죠? 이렇게 연한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은요, 점점점 잉크가 지금 계속 번져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 같은 색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만원 하면은 7만원 부르고